전 소속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 중인 이미숙이 고소인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소문을 모두 일축했습니다. 한 매체에 따르면 10일 오후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두한 이미숙은 피고소인들이 주장한 17세 연하남 스캔들과 고 장자연 문건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완강히 부인했는데요. 이에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전혀 다른 만큼 필요에 따라 이미숙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이미숙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들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언제든 다시 경찰에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